그 돈으로 한국에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커 군복남입니다. 오늘은 신나는 월요일 아침. 아침 온도는 20도고요. 어제까지 낮에 32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부터 날씨가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기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게 맞죠. 일주일 내내 35도, 36도 이렇게 가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집에 있는 게 안전하죠. 밖에 나가면 괜히 또 일사병 걸릴 수도 있고 열사병 걸릴 수도 있고 상사병은 안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상사가 없으니까요. 저는 제가 사장이고 제가 직원이고 제가 치다발입니다. 혼자 다 해야 돼. 오늘 아침에 개운하게 저희 동네에 있는 요 트럭 아씨에서 세차하고 지금 트레일러 가지러 갑니다. 트레일러 달고 지난주 금요일에 실은 소밥 씻고 픽처뷰시라는 타운에 소밥 배달을 가야 되는데 이 앞에 누가 또 나무 이렇게 버려놔서 그냥 대충 결박 안 하고 그냥 대충 다니니까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클래스, 캐나다 클래스입니다. 농부들 클래스. 오늘은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캐나다에 오셔갖고 트럭 드라이버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예전같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뭐 트럭 회사 찾아다니면서 잡 오퍼 받고 LMO 받고 취업비자 받아서 뭐 면허 따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이게 멜트 프로그램이 생기고 난 이후로 그게 좀 많이 힘듭니다. 지금 사스카치완 같은 경우에는 멜트 프로그램 때문에 기본 만불을 면허 따는 데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클래스 5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관광비자로 오시면 일단 그 면허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광비자로 온 사람들은 국제운전 면허증으로 충분히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 클래스 5 일반 면허로 바꿔주질 않아요. 아니면 학생비자가 있어야 하던가 아니면 배우자 그 워크퍼밋이 나오면 그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비자로 오셔갖고 뭐 10년, 15년 전처럼 뭐 고용주 구해서 그렇게 영주권까지 가기는 힘들고, 일단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들이 취업비자를 먼저 받고 나서 취업비자를 받으면 면허증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면허증을 받으시고 이제 면허를 바로 따시는 겁니다. 클래스 1A 면허를 딸 수가 있으니까 뭐 그 정도 비용을 갖고 오셔야 돼요. 뭐 영주권을 받더라도 이거 멜트 프로그램이 있는 한 그 만불 정도 비용을 들여서 면허를 다 따야 되니까 이거는 영주권이 있으나 없으나 다 따야 되는 거라 기본으로 든다고 보시면 되고, 취업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취업비자를 뭐 이민회사를 통해서 일단 오신 다음에 뭐 면허 따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 기본 시간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후 시간에 시간이 되면 따실 수가 있지만, 뭐 그것도 대도시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거고, 이 면허를 따려면 뭐 시골에 계신 분들은 트레이닝 회사가 있는 도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출퇴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2주나 3-4주를 시간을 쭉 매일 빼갖고 낮에 수업 받고 그걸 다 끝난 다음에 시험 봐서 면허를 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영주권 받고 그렇게 진행하십니다. 뭐 취업비자 받고 일하는 도중에 그렇게 시간을 한 달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뺄 수가 없잖아요. 뭐 정말 안 좋은 고용주 만나서 일 시작하고 취업비자만 받고 뭐 6개월 일하고 해고를 당한다던가 레이오프를 당한다던가 이렇게 된 상황이신 분들은 면허를 따서 한국에서 경력이 있으시면 바로 취업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도 준비가 돼야 되고 운전 실력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트럭 기사라는 게 토론토나 밴쿠버에 뭐 인도 회사나 한국 분들 일하시는 그런 데서 뭐 알아서 시작할 수가 있지만 노예 생활 정말 각오하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트레이닝이라는 명목 하에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내 트럭 트레이닝 해줄게 이렇게 자기 트럭 갖고 계시면서 한 명 두 명 데리고 다니시면서 운전 시켜갖고 이제 자기는 이제 24시간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트럭을 갖고 트레이닝이라는 명목 하에 뭐 돈도 조금 줄게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트레이닝이랑 명목 하에 밥이나 사주고 뭐 한두 달은 그냥 운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따라만 다녀라 이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보통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이 뭐 바이슨이나 이런 데서 받는 시급이 뭐 시간당 21불 아니면 100km 갈 때마다 21불 그 정도 받고, 부인 광고를 보다 보면은 인도 회사 그런 개인이 하는 사람들이 18불 15불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해줄 테니까 요거만 받고 뭐 니네가 잘못하면 내 트럭에 데미지도 갈 수 있고 내가 사고에 대한 부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뭐 위험 부담금 같은 그런 걸 제외하고 뭐 15불 주겠다 18불 주겠다 뭐 저도 이해는 하지만 뭐 그만큼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업종이기 때문에 경력이 없으면 일단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푼짜리 장비도 아니고 트랙터 트레일러 해서 거의 2억 3억씩 하는 거를 경력 없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돈 주고 트레이닝 받고 연수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는 그런 롱하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안 좋은 짐들, 뭐 로키 넘어가는 일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뭐 3,000불, 3,500불 받으면서 2년씩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 트럭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별로 하는 건 없어 보이지만 그 위험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초보들을 잘 안 쓰는 거고요. 그거를 버텨내셔야지 1년, 2년 경력 쌓고 더 좋은 회사로 옮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좀 자기는 좀 자금이 있다, 정착 자금도 있고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결혼을 하셨으면 부부가 같이 오시는 방법이 있고, 한 분이, 그러니까 아내분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뭐 6개월 이상 코스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코스, 뭐 ESL 코스라든가 대학 부설 워크퍼밋이
나오는 그 코스 6개월 1년 이상짜리 코스를 받으셔갖고 이제 나는 대학을 진학을 하겠다, 대신에 나는 우리 가족이를 다 같이 와서 같이 살면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한 분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오시고 남편분은 배우자 워크퍼밋이 나오니까 그 워크퍼밋을 받고 면허를 교환하고 클래스 1A 교육 받으시고 면허를 따신 다음에 잡서치 시작하시면서 그 워크비자 LMIA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이제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직장을 구해서 시작하면서 워크비자를 따로 받으신 다음에 그걸로 영주권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을 더 많이 들긴 하는데 좀 리스크가 있긴 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영어를 잘 못하시면 일단 잡 서치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일단 1년짜리이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이 이민 업무까지 다 해주면서 스폰서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대신에 그런 직장만 구하면 확실하게 영주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고가 나지 않고 잘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그 아내분도 공부에 뜻이 있으시면 대학으로 다시 입학을 해서 몇 년 공부해서 스킬드 이민으로 하실 수도 있고, 비용이 좀 들지만 진행이 잘 됐을 때 나중에 정착하기도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 하시고 나는 내가 학교를 잘 마쳐서 우리 남편 트럭일이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길을 만들어서 백업 플랜을 갖고 있겠다, 이 생각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그 2-3년 동안 영주권이 없으니까 가족이 다 같이 오게 되면 그 생활비가 1년에 못해도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아끼고 뭐 월세 낸다고 하시더라도 또 대도시는 월세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고 보험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기본 한 달에 5,000불씩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아껴 쓰시더라도 그거를 2년 3년 하실 수 있는 경제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거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그 정도 여유자금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돈으로 한국에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더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힘들긴 하지만 추천드리는 게, 남편분이 혼자 오셔갖고 한 2-3년 떨어져 있을 계획 하시고 이민회사에 취업비자 받아서 2년 3년 취업비자로 일하시면서 영주권을 받으면서 면허를 먼저 따시던가,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족을 다 초청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준비를 해서 우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가족분들이 다 오신 다음에 그때는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 거주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돈을 아끼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이제 영주권을 두 분 다 받고 그때는 워크퍼밋을 받을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두 분 다 일을 하게 되면 생활비는 다 충당이 되거든요.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린 한 분이 학교를 가고 한 분이 취업비자를 트럭 회사에서 받아서 영주권을 따로 진행하면서, 그렇게 되면 한 분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고, 이게 말이 쉽지, 이거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악착같이 이 악물고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아이들까지 같이 있게 되면 그건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민을 준비하실 때는 아이가 없을 때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시긴 하지만,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정도 나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혼을 일찍 하셨으면 아이들이 40대 초반이신 분들은 10대 초반에서 뭐 10대 중반 뭐 10살에서 15살 사이 뭐 많아야 그 정도 되겠지만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이민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대부분 10살 이전의 나이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아이들을 13세 전 아이들은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두 분이 일을 하시려면 뭐 데이케어나 집에서 베이비시팅 하는 그 사람들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봐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나가서 버시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또 공부를 하고 한 분은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아이들이 있게 되면 아이들을 봐주는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정말 2억 3억 갖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한 분은 공부하고 한 분은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아이까지 봐주는 비용까지 들고 한 달에 최소 거주비용이 5,000불이라고 치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잘 사시는 분들이 이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돈으로 한국에서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내 아이의 학교를 위해 뭐 언어 교육을 위해서 유학을 가겠다. 차라리 다 안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다들 기러기 아빠 엄마가 되는 겁니다. 다 따져보고 뭐 학교만 마치고 여기서 대학까지만 가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비용 따져보면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일단 캐나다로 이민을 가족이 다 같이 오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다 시작해야 되거든요. 돈이 있으신 분들도 아예 사업 이민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 이민 하려고 해도 10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한 말씀 드리면 저는 그 돈 있으면 그냥 한국에서 삽니다. 대신에 삶을 바꿔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민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각자 개인마다 갖고 계신 현금이나 뭐 돈 흐름이 다르겠지만 아무리 많아야 2, 3억 현금으로 갖고 오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갖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받으시려고 기본 1억씩은 다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한 분의 취업비자 받으셔갖고 2년, 3년 떨어져 있을 각오하시고 아예 아이가 없으시면 같이 오셔도 되는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그 금전적으로 생활이 많이 쪼들리기 때문에 여기 오셔갖고 더 많이 싸우실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 환상만 갖고 오셔갖고 일단 막상 와서 경험해 보니까 다달이 들어가는 게 돈이 500, 5,000불씩 들어가고 그렇다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싶어도 누가 써주지도 않고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도 공부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민을 오기 전에 영어 공부를 준비를 많이 하셔갖고 최소한 오셔갖고 대화 정도는 가능하게 와야지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대우 받으면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를 일을 구하더라도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영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인하는 입장에서도 더 영어를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을 쓰지 기본만 하는 사람들은 그 엔트리 레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전문 지식이 있고 한국에서 뭐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력직을 찾으려면 그 경력에 맞는 영어를 구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영어를 구사를 못해서 그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으니 본인도 답답하고 가족들도 답답하고 뭐 도움 주시려는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해서 오시는 게 본인이 고생 안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돈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아내분이 학생비자 받아서 남편분은 동반비자 받고 오셔갖고 갖고 온 돈 다 쓰실 생각하시고 각오하시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셔갖고 2년 3년 고생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영주권 받으시고 뭐 아내분이 받으시던 남편분이 트럭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받으시던 그런 방법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좀 가족끼리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한 분이 오셔서 취업비자 받고 영주권 받고 다 같이 들어오셔서 좀 거주의 자유가 생긴 다음에 두 분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트럭 일자리 구하셔서 차근차근 경력 쌓으신 다음에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기시면 됩니다. 영어 공부는 당연한 거고요. 내가 기본만 영어만 하고 기본 밥만 먹고 살겠다 그러면 처음 가지신 일자리 트럭 일자리 그거 오래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집에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가족 얼굴 보실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광비자로 오셔갖고 뭐 트럭 일자리 구해서 영주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캐나다에 계신 분들 중에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께서 아무 경력이 없는 분들이 트럭 일을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 트럭 일을 어떻게 해야지 구할 수가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